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르크 첨탑으로 온 라이너 전사.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었니? 까마귀가 해를 그래, 삼키면 알겠다. 길을 알려주지. 레이샤드,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나오는 게 어떠냐? 아, 예. 반갑습니다, 어른에카. 어른에카, 이곳은 위험합니다. 시청자들이 대략 어른에카에게 오려무나. 네, 쟤네들 대화 나누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퀘스트는 이제 이 환영부죠. 이걸로 이제 하는 거니까 위에서 못 떨어질 거예요. 방해만 될 게야. 네.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거니까요. 우리라도 가야겠군. 걱정 마시고요. 여기서 테로크의 전설도 나오게 됩니다. 테로크의 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게 되니까요. 그것들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잡아야 되죠.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얘를 잡아야 됩니다. 일단 체력 회복을 하고 때려 뒤로 가서 잡고 갈폭 돌아. 이놈을 잡을 거라는 거 명백하게 하세요. 우린 잡을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하자고요. 피하고 뒤잡고 마격, 마격. 네, 마격 타이밍에 마격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방패를 줘요. 또 지능 붙었어. 근데 힘 붙은 방패 좀 주라. 자, 아무튼 뭐 방패 받은 건 좋으니까. 네, 579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됐고요. 오케이, 556레벨이 됐네요. 559, 좋아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놈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 요거 뭐 깃털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데, 시세 깃털을 하고 테르코의 전설 요거 하고 나면은 저쪽에서 오는, 바깥쪽에서 오는 애들을 잡아야 돼요. 흥미로운 것이 있을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덤벼올 건데, 문을 조심하라고. 네, 이 라시드가 두루마리 이 테르코의 전설 요거 보는 동안에 적들이 옵니다. 이 적들이랑 싸워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얘네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얘네들이랑. 아시야, 그게 뭐지? 한번 보자꾸나. 네, 굉장히 약하니까 걱정 말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인의 50까지 그림자. 파시, 그치, 당장 내려놓거라. 573레벨짜리 주문력 붙은 철퇴. 필요 없어 이런 거. 주문력이라니, 맙소사. 네. 지금 때리지 못하고 있죠. 저 얼라군이 눈치 보시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이거 같이 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 이거야. 테로크의 전설. 쪽지, 뭔가 적기도 했군. 봐라. 감사합니다. 와, 뭐지? 잘 가라. 됐어요. 이제 가자구나, 파시. 네. 저 얼라분이 도와주신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 인사를 좀 했습니다. 근처로 가요. 항상 전 도움을 받으면 또 감사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나이죠. 제가 좀 그런 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방송은 뭐 빠지는 날 없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은 거의 매일매일 합니다. 1년에 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은 혹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혹시 아프리카 방송 한번 보러 올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보를 좀 드리자면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10번 정도 쉽니다. 음파 폭발은 안 끊어도 되는데 그냥 두면 귀찮기 때문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풀링해서 근처로 가야 합니다.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방을 보고 싶으신 분, 나 라이너 방송 봤는데 저 친구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이너 저 친구 게임 방송하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은 오십시오. 네, 라이너 TV를 보러 오세요. 네, 야구도 직관에 가야 재밌고 라이너 TV도 직관에 오셔야 재밌습니다. 인생 직관으로 가는 거죠. 넘어라. 아, 한 놈 놓쳤다. 아깝다. 한 번에 다 잡을 속셈이었는데 괜찮아요. 네, 야구도 직관에 가야 재밌고 라이너 TV도 직접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과는 사뭇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매우 정제된 영상이라는 거죠.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튕겼습니다. 네, 오랜만에 튕겼는데요. 네, 무섭습니다. 옆에 임무창이 안 보여요. 아무튼 오랜만에 튕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야구도 직관에 가는 게 재밌고 야구도 직관에 가는 게 재밌고 라이너 TV도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영상은요, 유튜브 영상은 매우 정제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라이너 TV의 영상은 실제 라이너 TV의 방송은요, 라이너의 방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산만하고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노래를 한 곡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인생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여. 죽일거야. 내 눈물 죽인다. 칼폭이다. 기절을 시킨다. 기절이 안 걸리면 그냥 때린다. 좋아요. 안주의 눈 얻었고요.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라. 라이너 TV 대박을 향해 라이너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 자, 저쪽으로 가서 완료를 받으면 되겠죠. 뭐지? 570 업그레이드 안 됐다. 아깝네요. 안 됐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안 됐지만 그래도 더 좋기 때문에 바꿔 넣는 게 좋겠습니다.
잘 가라. 그리고 야, 마지막 뭔가 다음에 또 보지. 자, 모여드는 그림자 바꾸서 장막의 테로크. 여기가 장막의 테로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지도가 그 마치 가시덤불 골짜기를 보는 듯한 그런 지도죠. 네, 그렇습니다. 라스터, 밝은 현장에 장막이 필요하네. 구라, 그를 돕게. 까마귀가 해를 삼키면. 그리고 애완동물 보죠. 아니에요. 애완동물은 안 하겠어요. 위험해. 네, 예, 예, 너무 셀 것 같아서.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눈을 믿지 말게. 뭐든 그림자. 하루가 다르게 대담해지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안녕하신가. 유물은 가지고 있나? 네, 우리 편 지금 어둠 사냥꾼 우켄맨인데요. 이스카르를 설득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령관이니까요. 이봐, 저기 있는 저 트롤 녀석 우리 편이거든. 장막을 걷게. 네, 그 주인에게 신세를 줬다. 주인이 바로 저죠. 전엔 누군가. 반가워. 네, 야영지로 오라는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영지를 향하면 됩니다. 네, 호대 야영지는 얼라이언스 야영지랑 가까운데 붙어있지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얼라이언스 야영지는 저 앞에 정면 정면이고 저 정면이 얼라이언스 야영지고 호대 야영지는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는 야영지입니다. 네, 항상 얼라 야영지랑 호대 야영지랑 붙어있죠. 저는 이제 얼라와 호드는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싫어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네. 우리는 당신의 뜻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그럼 죽어. 그럼 죽어. 죄송합니다. 성격을 드러내고 말았네요. 라이너의 성격은 절대 드러나서 안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의 야영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여관이 있을 텐데요. 아,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자, 그다음에 퀘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게. 자, 이번에는 뭐 지어야 될까? 좋아 좋아 좋아. 네, 딱 사열하는 느낌 나네요. 록탑! 사령관님 명령은? 가서 반드시 건물 선택! 자, 멀고 먼 고향 경험치 20% 증가. 밀수꾼의 주랭량 희귀품 상인. 근데 밀수업자의 동굴보다 저 경험치 하겠습니다. 왜냐면 밀수업자 예전에 그 베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장난감 이런거 팔아요. 네, 선술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명예를. 현재인 사기기. 모두를 위하여. 좋습니다. 퀘스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라. 아니야. 뭐냐? 물품 바구니? 오, 주둔이 자원. 좋습니다. 뭐 광물 하마 조림도 있고요. 뭐냐? 광물 하마 조림이 뭐지? 어디다 쓰는 거지? 아하, 특허 75. 음식을 먹으면 새 조리법을 얻을 수도 있답니다. 조금 이따 먹어주겠습니다. 맛있게 냠냠쩝쩝 먹어줄게요. 먹어줄 거예요. 반갑구만. 네, 제독 테일러의 주둔지. 잘 가게. 제독 테일러는 그 사람이죠. 그 낮의 그림과 항상 이렇게 싸우던 그 사람인데요. 현상수배 다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왕 하는 거 퀘스트 쭉 하고 오는 게 좋겠는데 핀치이슬한테 가려면은 아마 나중에 퀘스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쭉 퀘스트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얼른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까까.
자, 일단 이쪽에서 퀘스트를 먼저 하고요. 제도 테일러. 이게 재밌어요. 겁내지 말게. 빈집털이 죽은 사람이 오보세. 보여요. 부두교의 마법이 맴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브라이언 핀의 설계도 갑시다. 몰라 광쳐. 다 됐고 그냥 광쳐요. 저 그냥 방만 치면 될 것 같아요. 저 조드 너무 싫어. 저 조드 미워. 나 여기 들어갈 거야. 짭짭한 빨판 여관. 여긴 짭짭하죠. 아, 짭짤한. 죄송합니다. 전 짭짭한 줄 알았는데. 짭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너TV죠. 여러분은 라이너TV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설계도가 어디 있는 거지? 누구한테 받는 거지? 설계도? 노동자. 보병 말고 노동자 잡으라는 거죠? 어디니, 노동자? 노동자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노동자들. 좋아요. 이런 노동자 광치도록 합시다. 안 줬어. 광을 쳤는데 안 줬어. 이 녀석들 보게. 허허. 광을 쳤는데 안 줍니다. 우와. 유령 노동자들 강해요. 아, 강해. 안 되겠다. 더 몰자. 쭉쭉 몰아. 다 몰자. 저것까지. 됐어. 칼폭이다. 면역 뜬다. 야, 무서운 놈들이야. 여기선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두 개나 나왔네요. 건방진 녀석들. 자, 이제 설계도를 보여주도록 합시다. 애드된 건 무시하고요. 자, 여기 설계도다. 신의 운동이 함께한다. 네, 브라이언 핀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마지막 부탁. 네, 마지막 부탁은 홀령의 정수 6개를 모아달라는 겁니다. 그 뜻은 저보고 광을 쳐달라는 얘기죠. 저는 광을 칩니다. 난 광치는 게 좋아. 광친다. 난 광칠 거야. 가자. 이놈 강하잖아. 이런 셀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긴 네임드니까 강할 수도 있지. 잡았습니다. 어허? 홀령의 정수 구해달라 그래서 온 건데 홀령의 정수는 안 나오네. 자, 얼른 잡자고요. 이놈들 데미지가 세서 아프니까 조심조심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놈 한 대 때려요. 한 대만 때리면 돼요. 그러면 루팅이 가능해.
죽어라. 죽어. 죽었다. 우와! 에픽이다! 에픽인데 또 영웅 업그레이드까지 했어. 쓸데없는데도 운을 사용했네요. 그니까 파템이 나왔어도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란 얘긴데. 으시시한 낫. 와, 양손 장창이에요. 우와. 유후. 네. 573, 588. 오, 588. 무기. 좋습니다. 근데 힘 붙었어요. 대박. 오, 장난 아님. 나 강해진 듯. 약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꼭 나 무기 바꾸면은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무기 바꾸면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단검 무기. 어머, 아가씨를 때리는 거야? 아, 죽었지? 나한테. 죽어! 어쩐 일인가? 벤자민 김. 김씨입니다. 김 벤자민씨. 를 손에 넣었습니다. 김 벤자민씨. 기비겠죠? 왜 잡았죠? 아이고,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퀘스트 좀 빨리 했으면. 혼란의 정수 되게 안 나와. 혼란의 정수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안 나와요. 어, 좋아요. 이렇게 잡았는데 혼란의 정수를 하나밖에 안 주다니. 나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아. 저 부패한 경비병. 어, 너무 안 나와요. 정말 너무 싫어요. 이 배신자야. 죽여주겠어, 이 배신자. 어디 배신자가. 건방진 녀석. 아, 정수도 안 줘. 제발 정수 좀 줘.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정수 좀 주십시오. 아, 좀 더 몰아잡고 싶은데. 얘네도 안 줄 것 같은데, 정수. 아, 나왔다. 좋아요. 혼란의 정수 아직 두 개 더 모아야 됩니다. 아, 쉽지 않네요. 소총병 쟤네 원거리고. 여기다, 여기, 여기. 그래, 그래. 협박당해 주면. 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게 낫겠구나. 아, 됐어요. 됐다, 됐다.
투혼 돌렸어. 어. 죽지는 않겠지. 아우 저 총평 진짜 깜짝 놀랐네. 어 방금 죽을 뻔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짤을 했고요. 됐다. 아우 아우 살겠다. 야 살겠다. 앨리스 핀의 정신의 방 갑시다. 아, 이제 안 덤벼도 되는데 나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너네 잡는 거 이제 관심 없는데. 자, 앨리스 핀이 아마 이 여기에 있죠. 여관 안에 앨리스 핀이 아마 2층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핀, 앨리스. Hello, Alice. 여깄다. 안녕하십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네,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업그레이드! 바로 이거야. 548, 547. 어허, 이것도 특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끔찍한 괴물 처치. 좋습니다. 여관 지하에 있는 끔찍한 괴물. 이게 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냐면요, 이게 경비대 사령관 브란손이 우리에게 여관에 있으라고 했는데 안전할 거라고 했는데 식품 저장고에서 갑자기 그가 들이닥쳐서 우리를 다 죽였다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로 가야 되는데요, 지하로 가는 길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네, 이 친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불러도 칼폭을 돌고 있죠. 끝. 좋아요. 신의 가호가 업그레이드. 아, 안 됐다. 조금 아쉽네요. 드디어 598레벨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픽 나오면 600레벨도 넘어가요. 주둔지의 예언자. 명예롭게 싸우세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청자분 한 분이 피자를 먹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잠시 후에 저분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은 해리스 경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배신자다.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주둔지 배신자 8명을 잡아달라 라는 얘기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룻대로 하고 이 배신자들은 제가 아주 몰아서 다 여기 사람들 잘 안 오는 이쪽, 여기가 딱 몰아잡기가 편해. 몰기가 제일 편해요. 아주 그냥 편해. 좋아요. 대포. 저기 많이 쌓여 있어. 포탄. 우후, 5개.
두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포탄 한 개 하고요. 무기고 대포 부수면 되고요. 두 마리 칼폭으로 가뿐하게. 완료! 좋아요. 반갑습니다. 명예롭게 싸우십시오. 당장 그만두시지. 멋진 모험을 하길 바란다. 대체 왜 이러시나? 오요. 양손 두 검주입니다. 부디 몸조심하길 바라요. 어허. 자, 제독 테일러 발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도 테일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즈 그림도 죽었으니까 아마 테일러도 죽인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도 테일러, 내가 강령술사, 스컬지 강령술사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치원과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저런 스컬지 강령술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치 서리안을 만들 때처럼 테일러의 몸에 막 이상한 게 들어. 어머, 너무 멋있다, 영혼나. 는 메로가르. 어루만간 성체에서 너 만난 적 있어, 메로가르 씨. 메로가르님 아닙니까? 어루만간 성체 1렘 예전에 뵌 것 같은데, 메로가르님. 칼폭이나 맞으시죠. 에피알! 에피알! 어우, 넌 더 약하다. 메로가르보다 약하면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네, 여기서 한손검보다는 대검 받는 게 낫겠죠. 군인의 의무는, 아, 업그레이드 안 됐다. 업그레이드 안 됐어도 지금 쓰는 것보다는 좋으니까요. 네, 이제 충강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순간이네요. 어쩐 일인가? 자네가 그리울 거야. 네, 제독이 돌아갈 수 있게 돕겠다는데. 좋습니다. 여기서 완료. 드롤홀 가부 발라다시 말레노레. 네, 핀치이스 기계 작업장 이것도 나왔고요. 바로 가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핀치이스 가기 전에 일단 추가 목표부터 먼저 완료를 하고 그 다음 핀치에이스 갑시다. 추가 목표부터 합시다. 추가 목표 가자. 여기가 바로 추가 목표 지역. 추가 목표 난 완성하겠어. 어? 뭐지? 몰라, 난 추가 목표 할 거야. 뭐지? 아, 으스러진 손 잡는 거구나. 칼폭이다. 난 무조건 칼폭이야. 내 추가 목표가 경험치가 더 좋기 때문에 추가 목표 위주로 하는 게 좋죠.
대신 추가 목표는 이 그걸 안 준다는 게 좀 안타까운. 어렵다. 추가 목표는 어렵네요. 예, 여기 추가 목표는 좀 어렵네요. 부스러진 손 왜 자꾸 와? 잠깐만요. 일단 강물하마 조림 좀 먹읍시다. 네, 요리 배우고요. 됐다. 이것이 진정한 칼춤이라는 걸 보여줬네요. 오, 쉽지 않았어요. 아, 나 저기로 뛰어들어서 싸우기가 좀 애매한데. 무조건 여기서 싸워야 돼. 기절시키고. 그건 안 돌려. 아하하, 돌릴걸. 저놈들이 마격을 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네요. 여기 퀘스트 어렵다. 아니야, 내가 템랩이 좀 모자라. 여기 퀘스트는 그리고 어려워. 어깨랑 이런 게 좋은 게 안 나와서 그래. 하나, 화가 난다. 아, 독수 체입통 발견. 못된 것들. 저놈들이 다 죽였어요. 안 되겠네요. 영약을 먹어야겠습니다.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어요. 사실 이 으스러진 손은 제가 보면서 좀 기쁜 게, 이 블리자드가 오랜만에 설정에 충실하게 으스러진 손 오크들에게 손이 없게 만든 한쪽 손을 이제 무기로 바꿔놨죠. 요게 사실은 되게 설정에 충실한 거거든요. 왜냐면 불타는 성전 때는 으스러진 손 부족에 카르가스 블레이드 피스트가 직접 나오잖아요. 우리 세계에서는 5인 던전 보스였는데, 그죠?
우리 세계에서 카르가스 블레이드 피스트는 정말 별거 아닌 놈이었죠. 원래는 그런 놈이었는데. 네, 아무튼 으스러진 손 부족은 이제 자기 족장의 족장을 존경한 나머지 그거거든요. 한쪽 손을 부수고 그 남은 손에다가 그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아주 훌륭하게, 정말 훌륭하게 이걸 해놨어요. 아, 나 여기서 못 싸우겠어. 좀 벗어납시다. 좀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생존이 닦였어요. 그 진짜로 다들 한쪽 손이 없고 거기에다 무기를 박아놨죠. 정말 카르가스 블레이드 피스트의 부하들이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죽을 것 같다 나. 아, 죽었다. 아, 아우, 화나.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분노 게이지가 상승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유치한 발언을. 하지만 화가 난다. 송곳니 히드라도 두 마리나 잡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명인 치유 물약을 먹는 수밖에. 화가 나. 설마 다 리젠 되어 있는 거 아니겠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길 왔지? 일단 쟤 잡자. 쟤부터 잡고 보자. 죽어라. 빨리 죽어. 역시 으스러진 손은 강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합니다. 됐다. 그 다음에 송곳니들아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얘네부터 먼저 잡고요. 저기다. 네, 송곳니들아를 조금 더 잡아야 됩니다. 두 마리 남았나요? 네, 히드라의 개체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으스러진 숨 부족이랑 싸우고 있을 때 잡는 게 좋겠거든요? 저기있죠. 근데 얘네 일단 잡을게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잡을게요. 얘네 단독으로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지금 저 으스러진 손하고 싸우고 있는 히드라를 잡아야겠죠. 아, 너무 아파. 명인 치유. 아. 이겼어요. 도망쳐! 놈들이 내게 덤벼들지 못하게. 그리고! 먹어. 살았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작업반장 바인고. 야, 이렇게 어려운
추가 목표일지 모르겠네요. 아마 경험치를 10만쯤 주겠죠. 좀 미래 의심치 않고 있어요. 어? 애들 됐다. 좋아. 일단 때리고 돌아. 끝났다. 8만 7천 좋네요. 아 힘들었다. 고작 8만 7천 얻으려고 이 고생을. 자 아무튼 두 번 정도 죽긴 했지만 재밌게 깨긴 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끊어가겠습니다. 영상 끊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핀츄잇을 회사로 가서 일 좀 하고 그러면 87레벨 97레벨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끊어갈게요.